오늘도 만리포에서 아침 산책을 하러 갑니다. 갈매기 두 마리가 있고 지금 풍량은 거의 남동풍입니다. 깃발은 남동풍인데 저 바다 쪽은 남동풍.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보면 NW 330. NW 330 정도 되겠네요. 풍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오늘 코스는 저쪽 해변을 따라서, 바람이 안 들어오는 해변을 따라서 데크 있는 쪽으로 갔다가 다운윈딩으로 무딱섬 출렁다리까지 간 후에 다시 바다캠프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할 생각입니다. 리시를 차고 출발을 하겠습니다. 벌써 바람이 닿기 시작하네. 앞에 갈매기가 하나 있고, 갈매기 한 마리가 있어요. 안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좀 덜 답니다. 지금 건물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나오는 코스로 타면은 훨씬 파도가 밀려오네. 만리포를 한 바퀴 산책하네요. 밀려오는 저 물 많이 맑아졌네. 바닷물이 아주 많이 맑아졌습니다. 물이 아주 막네. 다 보이네 아주. 지금 조금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물이 많습니다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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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
잘 나간다. 잔잔하네, 여기는. 물도 맑고. 저 앞에까지 가서 날씨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터닝을 해서 자, 이제 다운인딩으로 무딱선까지 갔다가 백할 예정입니다. 날바람이 부네. 다시 좀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저 앞에 국기를 보니까 NW 270 45 정도 320에서 30 정도로 보네요. 오늘은 산갱이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갈매기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갈매기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. 저 앞에 바람이 지나가네. 똘바람이 지나가네. 똘바람 한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아주 이쪽 저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지나가는 그런 바람입니다. 이런 때는 윈드서핑을 하게 되면 리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갈매기들 움직이기 시작했네. 갈매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
어딘가에 상병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가마우지도 온지이고 생각보다 만리포 해안이 만조가 됐을 때는 아주 넓습니다. 큰 호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! 갈매기들이 물속을 쳐박네? 뭐가 있지? 뭘 잡아먹는 것 같은데? 가마우지도 그렇고. 저 앞에 아무래도 전화가 왔나? 가마우지가 깊이 잠수도 안 하고 그냥 처박아가면서 뭘 잡네요. 갈매기들도 그렇고 뭘 잡아먹는 거지. 숭어는 덩치가 커서 먹이가 안 될 테고 만약에 잡는다면 전어일 수 있겠네. 전어. 멸치가 돌았을 리는 없고.